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캐릭터 이제 이런 얼굴 부분 텍스처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 보시면은 머리카락이나 귀 부분이나 귀도 한요 정도 그냥 대충 넣어봤어요. 넣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어두운 부분.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가 좀다 얼굴 부분 들어가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얼굴 들어가져 있는 상태고, 자, 요거 이제 뭐 팔다리 요런 데 쇄골 부분 요런 부분 이제 겨드랑이 부분 여기 어둠 잡히는 거 요런 데 조금 더 처리를 어두운 부분만 처리를 더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옷 펼치는 거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단선이 있습니다. 재단선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기준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놔주시고, 옷도 4000 사이즈로 갈 겁니다. 옷도 4000 사이즈로 갈 거고요. 자, 여기 여러분들 이제 옷 보면은 여기에 재단선이 있어요. 이제 어깨 부분에. 그래서 여기 라인 에디트에서 라인으로 이 부분들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이 부분에 마크심 적용해 줍니다. 같은 위치 확인하시고, 자, 마우스 클릭, 마크심 적용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옆구리 부분도 똑같습니다. 여기 옆구리 부분 요거 라인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라인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자, 이옷 경우에는 요 정도 요 라인을 반듯하게 잡혀 있는 요 라인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요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크심 적용시켜 주시고. 그러면은 이옷 경우에는 지금 요 마크심이 어깨랑 옆구리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다 펼쳐졌어요. 그래서 자, 요거 전체 선택하고 U 두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옷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거 옆으로 좀 빼주시고요. 이번에는 바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지도 지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지 자, 스케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바지 봤을 때 얘도 지금 보면 수치는 일단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것도 그냥 Ctrl A 눌러서 올 트랜스폼 해줍니다. 올 트랜스폼. 그래서 일단은 초기화 다 시켜주시고요. UV 펼칠 때는 이런 거 이제 초기화를 다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얘도 지금 수치가 똑같았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게 문제가 없게끔 잘 나오기는 한 건데, 뭐 다시 이거 초기화 시켜놓고 다시 해주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Ctrl A 눌러서 해주시고, 자, 다시 전체 선택해서 UU 두번 눌러주시면 펼쳐져요. 자, 똑같이 나오는 건 똑같죠, 그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케일의 XYZ가 수치가 다 다르게 됐을 경우에는 자, 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점을 여러분 좀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일단 바지에 주머니 부분이 있는데 이 주머니 부분을 일단 먼저 떼어내겠습니다. 이 주머니 부분에 마크심 넣어주시고 자, 반대편에도 있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바지 재단선은요, 옆에 있습니다, 옆에. 옆에 라인, 요거. 요 부분. 그리고 반대쪽에도 요 옆에 라인. 요거. 지금 바지 주머니 가운데를 지나고 있죠? 요런 거는 이제 지워주시고, 선택 해지해주시고. 이렇게. 여기 바지 주머니 있는 부분은 엑스레이로 선택 해지해 주셔야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선택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요거 Alt 누른 상태로 선택해 주시고 마크심 해 주시면 됩니다. 마크심. 그러면 일단 요 상태로 나누면은 요건 지금 다 잘린 게 아니에요. 여기 안쪽에 다리의 허벅지 안쪽 요 부분도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가운데 라인 Alt 키 눌러서 선택해서 요거 선택해서 얘도 마크심으로 잘라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바지도 재단선이 다 됐는데 여기서 한 군데 더. 요 부분이에요. 요거 허리. 요 허리 부분. 요 허리 부분도 같이 잘라 주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허리 부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어떻게 넣는 게더 좋을지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 부분. 자, 요거 그냥 자르겠습니다. 저기 위에 허리 여기 윗부분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 요거 여기 선택해서 여기 선택해서 얘네 마크심 지워주시고요. 클리어심. 이 부분 선택 안돼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여기 클리어심 해서 이 부분 이렇게 허리 부분은 지금 마크심이 안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다가 저희가 두 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 밑에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해서 위에 있는 라인 말고 밑에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할게요. 여기도 마크심입니다. 이렇게 윗부분 둥글게 됐죠? 허리 부분. 허리 부분 둥글게 됐고, 이제 가운데 여기를 잘라주겠습니다. 요 가운데 앞부분만 이렇게 라인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것도 유유. 그러면은 지금 바지 앞부분과 바지 뒷부분이 이렇게 잘리게 됐고요. 주머니 튀어나왔고요. 지금 이상하게 안 잘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거는 여기 이제 끈이나 아니면 여기 끈 나오는 요거 고리 요 부분들인 거니까 일단 요렇게 잠깐 요거 좀 보겠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빼고 나면 요 부분 나오죠. 요 바지 앞부분 뒷부분 바지고요. 그다음에 요거 주머니고요.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만 잘 나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허리. 허리 부분이고. 자, 얘네들은 이제 뭐 끈이나 요 이제 도넛 모양의 고리 요거 부분이죠. 자, 요거는 UV 펼쳐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부분들이에요.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금속 느낌으로 들어갈 거라서 굳이 뭐 잘라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뭐 눈에 그렇게 띄는 것도 아니라 금속 느낌만 좀 들어가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사용할 거고요. 얘네, 요 끈도 뭐 만약에 가로로 줄무늬가 좀 들어가져 있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얘네들 다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 하나만 붙잡고, 라인 하나만, 지금, 여기 라인 하나만, 안쪽에 라인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크심을 넣어줍니다.
마크심. 얘도 여기도 마크심. 얘네 양쪽 끝에는 이끈 양쪽 끝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끝에다가 동그라미 잡아주실 필요 없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하나 집어넣고 마크심. 안쪽에다가 자, 반대쪽에도 가운데 안쪽 라인 선택해서 마크심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나는 선만 해줄 거니까 여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 하나씩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L이에요. 컨트롤 L 눌러주면 얘네 선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단축키 U 두 번. 그러면 여기 끈이 UV가 이렇게 펼쳐지죠. 요끈 부분. 그러면 전체 선택해서 보시면은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지 다 펼쳐졌고요. 얘네들은 이제 보니까 요거 같아요, 그죠? 요거 도넛 모양 한번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그죠? 도넛 모양이에요. 이거 동그라미가. 그래서 자 UV가 이렇게 펼쳐지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신발까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여기 신발 불러주시고, 지금 신발도 보면은 제 UV를 펼치고 나서 미러를 할걸 그랬어요. 지금 두 개가 보이니까 하나는 지우고, 아니면 그 요즘 뭐 신발 양쪽으로 색깔 다르게 신고 다니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아, 뭐다 신고 다니는 게 다른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따로 색깔 넣어주고 싶으시면 따로 하셔도 되는데, UV 굳이 두번 펼칠 필요 없으니까 일단 하나 지우고요. 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자, 지금 얘도 보면은 UV가 다 별도로 잡혀 있어요. 지금 에디트 모드에서 여기 선택해서 Ctrl L 누르면 얘만 선택이 되고요. 그죠? 여기만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자, 밑에도 얘만 선택해서 또 보면은, 자, 요 각각 부위가 각각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또 따로 떨어져 있어서,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 선택을 하고, 여기는 이제 초기화가 돼 있는 상태니까, 바로 UV를 펼쳐보도록 하죠. 지금 요 신발의 요 윗부분은, 요 부분, 이제 발을 감싸고 있는 요 부분은, 위에도 구멍이 뚫려 있고, 밑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모델링을 한 게. 그래서, 자, 얘 뒤에, 여기를 기준으로 반을 자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뒤에 뭐 이제 브랜드 로고나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살려놓고 신발 안쪽 여기를 잘라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신발하고 재단 라인하고 분명히 이제 구조는 좀안 맞을 수 있겠지만 굳이 여기를 자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옆부분을 자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저는 뒤꿈치 여기 뒤쪽, 안쪽 이 부분을 자를게요. 여기, 자, 마크심.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요 부분, 유유 눌렀을 때, 자, 요렇게 펼쳐집니다. 그쵸? 요렇게. 여기가 앞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발 뒤꿈치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발 옆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UV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얘는 발 밑에 여기 신발 바닥하고 여기 깔창 넣는 부분. 여기 두 군데가 있으니까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자, 마크심 넣어주시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로고가 들어가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똑같이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크심.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신발 지금 여기 감싸고 있는 부분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모양이 요렇게 잡히는데, 요렇게 잡히는데, 얘를 유유해 주시면, 자, 요렇게 띠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윗부분과 아랫부분, 윗부분과 아랫부분, 얘네도 유유해 주시면, 자, 요렇게 모양이 잡히죠. 요 부분. 그러면 이제 밑에 부분하고 이제 감싸는 부분하고는 끝났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거의 다 요것도 이제 펼쳐주시면 되죠. 요거는 그냥 선택해서, 왜냐, 얘는 그냥 플랜이니까. 유두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발끈입니다. 신발끈. 신발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아까 전에 바지 했었던 것처럼 여기 끝머리는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요거 똑같이 라인을 선택해서 여기 옆에 라인을 선택해서 마크심 넣어주시면 돼요. 옆에 선택해서 마크심.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옆부분 선택해서 좀 안, 요 위에 쪽이 낫겠네요. 얘 선택하고 여기 이렇게 어차피 신발끈 단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무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잘라놓고 보겠습니다. 코어 마크시. 여기. 네. 자, 신발끈도 마크심이 다 들어가졌네요. 그리고 요거. 얘네들도. 전체 선택해서 요 부분만, 아, 일단은 뭐 UV를 한번 펼쳐야겠죠? 전체 선택해서 유 두번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펼쳐지고요. 얘네만, 요 도넛들, 요거 이제 도넛이 될 거예요. 도넛. 자, 얘네 신발 옆부분. 그리고 얘네, 요거는, 여기 지금 십자 주사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얘는 지금 여기에요. 신발끈 매듭 들어가져 있는 부분. 그죠? 요 신발끈 매듭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도. 이것도 이제 신발 밑에 옆부분이고요. 요거는, 네. 앞에 신발끈 밑에 받쳐주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운동화끈입니다. 요거. 요 운동화끈이에요. 요거는 리본이고. 요거는 이제 신발 부분. 까지. 자, 이렇게 놔주시면은 신발하고 옷하고 UV를 다 펼쳐놨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나서 신발 미러 한 다음에 세퍼레이트 아니 복사 옆에다가 배치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얘랑 바지랑 위에 옷옷이랑 보시면은 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주부위를 펼치다가 내가 선택한 부위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면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면으로. 여기서도 면으로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면으로. 면으로 갖다 놓고, 여기 UV에서 면을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A, 여기 뷰포트에서 A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A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 신발 요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얘도 선택하고 A. 그럼 여기 위치가 바뀌죠. 여기 선택하고 A. 그러면, 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근데 면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 때는,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A를 눌렀어. 근데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엑스레이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 개를 선택을 하고 A를 눌러주시면요, 안 나타나요. 면 하나만 선택하고 A를 누르면 나타납니다. 그죠? 자, 요거 활용을 해서, 자, 지금 이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요거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배치 들어갈게요. 요 옷 부분만 있는 거니까, 자, 얘는 바지에 그 동그라미 끈 나오는 부분, 얘는 신발에 끈 나오는 부분, 뭐 어차피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요거 똑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겹쳐 놓고요. 겹쳐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지금 사이즈는 변함이 없으니까 바지는 바지대로 같이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요. 사이즈 같이 조절해서 조금 더 정리하고,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신발, 그러니까 바지 부분 끈이니까 뭐 중첩을 시켜놔도 됩니다. 어차피 같은 무늬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뭐 같이 들어갈 테니까 어느 정도 중첩을 해서 중첩을 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주머니니까 살짝 약간 좀 띄워 놓고요. 바지 부분 배치 끝났고요. 이제 상의도 로테이션 90도 돌려서, 자, 사이즈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
신발끈이고 리본이 아 신발 옆 부분이 되겠네요. 리본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좀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옷 신발 부분 그리고 나서 요지 신발 요거를 밀어 해주시면 돼요. Shift D S X 마이너스 1까지 이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